월요일 시작을 이분과 함께한다 생각하니까 뭔가 든든합니다. 이분 곧장 연결해서 종목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MTN인테 이상로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어쩜 이렇게 매번 전화 연결할 때마다 저희가 수익 ASR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ASR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심 두고 계신 종목도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일단 전체적인 우리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뭐 외국인에 대한 뭐랄까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에 이어지고 있는데 대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2조, 3조 가량을 외국인들 상당 부분 중국 증시에 투입이 됐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6천억이죠. 그래서 규모는 상당히 줄었고 이런 부분 자체가 약간 중국 증시에 대해서 고가 권역이나 부담감을 조금 안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6월 달로 연기된다는 또 다시 그런 루머 섞인 루머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은 무작정 좋게만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을 해서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도 2,140포인트를 바닥 권역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잡아주고 난 다음에 지금 슈팅이 조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은 좀 횡보성 장세 그런 횡보성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해외 증시에 대해서 의존도가 지금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말 그대로 해외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에서 개별주적인 부분, 재료에 의한 매매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서 조금은 요 기업들이 한 요번 주 내에 또다시 한번 재료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중 한 개가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했거든요. 귀국을 하면서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발언 또는 네고시에이터로서의 뭔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경협주가 주말에 나왔던 뉴스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지금 이 반등 나오는 것은 그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대책 자체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화장품주들 마찬가지로 항공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5월 달에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는데 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확률이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했던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령제약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제약을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서 집어드렸던 게 이제 항암 관련 그 항암 관련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면역 항암제 요거를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지난주에 상당히 핫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AACR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라는 기업들. 이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발표를 이미 했고, 그러면 이게 사실 발표를 하고 기술 이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이 보령제약이 지난주 월요일 이후 주가 상당 부분 좀 올라오면서 약 11.4% 정도 상승했는데, 이런 상승세는 좀 더 이어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앞서서 이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액면 분할 하고 난 다음에 원래 주식들이 이런 슈팅이 한 번씩 나옵니다. 슈팅이 나오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는 우리가 바닥 권역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올리는 자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회사 바이젠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거기에 보령제약이라는 회사가 이제 캐시카우가 상당히 단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주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보셔야 될 종목이 팜스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팜스코라는 기업이 이제 돼지고기 관련 기업입니다. 뭐 팜스코 그리고 오늘 우리 손 FNG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랐죠. 그 요 기업도 많이 올랐고 선진 뭐 선진도 오늘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모습 대신 장중에 한 9% 정도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지바이오 마찬가지로 지금 요 시세가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팜스토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기업들 중에서 이제 팜스코, 요런 돼지고기 관련주들을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 중국에서 돼지 콜레라가 있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국내 정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에요. 가격이면 작년에 7월달, 8월달, 9월달 이때쯤 가격대가 보면 한 6천원 근접합니다. 5천원, 6천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2월달부터 시작해서 3월달까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르는 단계고요. 그럼 매년마다 4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이제 돼지고기 가격의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팜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바닥권역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돼지 콜레라뿐만이 아니라 또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축 관련주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팜스코도 앞에서 여러 번의 이런 박스권 자체를 이루다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 빠져버렸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승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실적 악재는 선반영이 됐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재료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이렇게 꾸준히 이런 양봉을 형성시켜 왔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는 적극적인 매수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럼 우리가 방어적인 스탠스보다는 적극적인 매수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도 좀 더 긍정적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IM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IM이라는 종목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전장부품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8월 달에 크게 한번 올랐어요. 그만큼 삼성전자 관련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업체가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미지 센서 관련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제 전원 사채를, 여기서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하면서 주가 조금 빠지는 양상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자금 조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를 좀 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조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앞에도 주가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업황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지금 추가적인 이런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미지 센서 관련된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는 그리고 삼성전자 2019년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IM이라는 종목은 짧게 보시기보다 좀 더 길게 보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IM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돼지고기 관련주 그중에 팜스코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좀 더 이번 주에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글자짜리 종목 두 개 이야기해 주셨어요. 외우기도 쉬울 것 같네요. IM 팜스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